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경선에 마지막까지 참여시키려 했던 박영선 전 장관이 결국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그동안 공천 배제와 번복 등 부침을 겪어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결국 송영길, 박주민, 김진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꼽히던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. 윤호중, 박지연 두 공동비대위원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한 겁니다.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, 박주민, 김진애의 3파전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. 박주민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굉장히 이 경선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저 같은 사람에겐 더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. 김진애 전 의원도 나올 의사도 없는 후보를 거론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하는 등 다음 주까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과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